네가 가운데서 가운데서 동엽아 자리 바꿀래? 너는 받지 동엽아 자리 바꿀까요? 살짝 올려. 실수 일어나라고 실수. 공격하지 마. 실수 안 돼. 잘해. 우리가 이제 남은 건 합주밖에 없으니까. 그래. 재훈아. 그래. 야, 다시 밴드 하자. 그래. 좋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이고. 팀워크 다 졌어, 팀워크. 아니, 말도 안 되는 점수 차이 우리가 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진 거 아니야. 나는 진짜 오늘 이 좋구는 나 재훈이 형. 누군에게 박수를, 동혁이에게 갈채를. 아, 잠깐만. 아, 지갑 좀 이제. 지갑 줘. 지갑 줘. 아, 지갑 줘. 지갑 줘. 야, 지갑 줘. 야, 그거 네 후배들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럼 고기랑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9시 우리 가을 음악회 하는데, 거기에 또 우리 서울예대 학생들이 장기자랑 함께 보여주는 그런 무대를 꾸며보자. 그렇지? 예! 오케이, 화이팅! 마지막 그 말도 못 들은 지 한 명 불러 지금 멤버가 한사람 전부터 아 성민아 성민이가 여자인 아니 성민이를 그렇다 치고 아니 저기 너무 누나 고기를 못 먹어 내가 고마워 성민아 너는 그렇다 치고 성민이 버려놔 누나 아니야? 많이 드세요? 나 먹으라고 고기 줬는데 그러니까 나도 고기 뒤집으니까 나 탄 것만 줬어. 너무 한다. 아, 우리 밥 먹으러 온 자리가 어디야? 아, 우리 호텔, 호텔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경영학과 호텔 경영학과.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안녕하세요. 김치찌개다. 와, 맛있겠다. 이거 뭐야, 김치찌개? 어, 이거 뭐야, 돼지고기 육회? 아니, 돼지고기 육회가 어딨어요? 지금 아직 제육볶음이랑 같은데요? 여기 뭐 해주는 거야, 지금? 이거는요, 닭고기로 안심이랑 다리살을 이용해서 만든 스테이크인데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닭스테이크! 네, 이거 드셔보실 건가요? 먹어야지.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또 세종대 호텔 경영학과 학생들 맞아요? 예, 건강대야. 호텔 관광대야. 잠시만 저기인가 봐 이렇게. 불쇼를 해. 불가빠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블루스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 아 이런 거 따로 배워요? 근데 원래 돼지고기 먼저 굽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 정보 이런 걸 배우게 돼 있어요. 너무 맛있는 냄새 나 어떡해? 지금은 MT 오면은 음식은 아예 책임지겠다.
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 이거 알아줘. 호텔 관광대랑 학생들 함께 하니까. 아니, 좀 저기. 다른 느낌이 나네. 모텔하고 호텔 대전 거야? 진짜 김구라 씨가 가시는 데가 못해. 설명 씨가 가시는 데가 못해. 아, 야.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만. 행복이란 마음에만 느껴지지만 대단하구요. 대단하구요. 저준 거를 알까? 오늘 우리 여기 연주는 아까 그 대학생들하고 만나기 때문에 2040 콘서트 형식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왜? 20대와 40대 몇 안 돼? 40대 지금 나하고 저기 내 선배님 전 30대예요. 그래서 2040이 좀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고른 곡이 남이 씨의 슬픈 연인이야. 아, 남이 2년. 2년. 이게 공유로비 것도 있고 남이 씨 것도 있고 그런데 원곡의 느낌을 또 주면서 이 20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좀 형. 어. 여기 아까 보니까 여자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여기 발라드로 여심을 한번 녹이자고. 1절을 만약에 인형이 여자로 가서 부드럽게 가고 2절을 왁으로 가면 희철이하고 재훈이가 하면 되거든. 또 1절을 남자가 부드럽게 가고 왁 부분을 여성이 인형이가 갈 수도 있거든. 어떤 걸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까? 후렴 부분만 희철이만 한번 불러봐. 색깔 한번 씻고 희철을 희철이가 한번 불러봐. 색깔 한번.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좀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자, 이번에 인형이가 부드럽게 한번 불러봐. 약간 재미가 없다. 지금 부른 그 노래 스타일로 1절을 인형이가 하고 차라리 이거를 4개 리듬으로. 아니 왜냐면 이 패턴은 늘 똑같거든. 공유로비하고 남이. 그러니까 맨 앞에 발라드하다가 2절 갔을 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래 그것도 좋다. 그래. 처음에 발라드하다가 뒤에 그래. 4개로 가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노래를 지금 1절 만약에 인형이 키를 부르잖아. 그럼 뒤에는 너네들이 못 불러. 키가 안 맞아서. 안 맞으니까 못 부르지. 키 전조시키면 돼. 들어봐봐.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무슨 키로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D키로. D키로. 그럼 이제 남자들이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아아 아, 나의 야. 곁으로가 여기 원래 코드가 D잖아. 많은 눈물을 1절 흘리려 A지. 베이스는 계속 쳐. A만 쳐. A 계속 쳐. 여기서부터 확 바꿔야 돼. 그러니까 코드는 D가 맞아. D가 된 거지. 떨어져 가는 이렇게 가. 그럼 이제 올송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분위기상. 아 이게 봐봐 형, 이게 차라리 우리가 퍼포먼스 이렇게 되면은 거짓말 아니고 지금 여섯, 일곱, 여덟 명이 멍 때린다니까. 아까워. 아니 일단 해보자고. 그럼 해보자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판단을 내리자고. 내가 키보드를 맞을 테니까 인형이가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르고 저기 희철이가 거기서부터 부르는 거야. 네. 그러나 여기서 음 잡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랩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 랩으로요? 랩으로. 그러니까 봐봐. 랩으로. 무슨 hands up your hair, hold that hand so, hold yeah good. 나의 사랑하는 기가 나는 맞게 되고. 한번 더. 계속 손을 나게 돼. 기가 만약에 그래도 손을 나게 돼. 여기 상관되는 랩입니다. 너를 보고 싶어 한데 마음 늘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 너는 알아. 나는 몰라. 나는 너무 좋아하는 이 마음을 내게 전해주고 싶어. 너를 못 잊었어. 지금 이렇게 난 아직 여기까지 이렇게 널 기다리고 있어. 나는 언제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알아주려나. 야 시철아 니가 고생이 많다 오늘 진짜. I say 오빠! You say 밴드! 오빠! 밴드. 오빠! 유도하는 가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여기다 넣겠다고? 예. 아니야 여기다 안 맞잖아 음악이랑. 아니 그러니까 맞춰서. 그래?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아까 애들한테도 말해줬는데 너희가 지혜야, 강지혜야 지혜야 먼저 신호 선배님한테 못한다고 말하면 뭐뭐 할 것 같아서 뭐뭐 할 것 같아서 다 노래하잖아 지혜 선배 가수 난 기타도 안 돼 나는 드럼도 안 돼 자칫 내 머리에 나도 몰래 오빠 밴드 생각뿐 하루엔 종일 손이 부르트고 나서 베슬라 난 잘할 수 있는데 두 번 웃길 수 있는데 오빠 밴드니까
자, 갑니다. 여기서 네가 감정 잡고 갈게요.